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올해 우리 시각으로 7월 1일 오전 9시 시간에 1초를 더하는 윤초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1초는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윤달은 많이 들어보셨죠? 태음력이 태양력보다 11일 짧아서 한 달을 끼워 넣은 것이 윤달인데요. 윤초는 가장 정확한 시계인 원자 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대적 표준시인 원자시와 지구 자전과 공전에 기초한 천문시 사이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자시의 1초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달, 윤일과는 달리 윤초의 삽입 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달의 인력이나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세계 협정 시각과 천문시를 대조해 0.9초 이상 차이가 날 때마다 윤초를 시행하죠. 윤초는 국제 지구 자전국이 필요할 때마다 공표하는데요. 1972년 처음 윤초가 시행됐고 오는 7월 윤초가 실시되면 26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천문법 제5조 2항에 의거해 윤초 실시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윤초가 실시되면 보통 시계는 1초를 뒤로 돌려야 하지만 휴대전화 시계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문제는 사소한 1초라도 정보통신, 금융결제 등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문제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미국과 지난 윤초 실시 때 큰 피해를 겪었던 호주와 같이 일부 나라에서는 윤초 삭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윤초에 대해 유보 입장으로 삭제와 유지 중 어느 편이 유리한지 이해 득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1초를 넣고 빼는 윤초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김성은이었습니다. Thank you.